명예를 걸고 선물은 신라면 5박스, 동지냉면 4박스, 제일모직 와이셔츠 저것 4개 걸고 한 바닥에만 드리겠습니다. 한 바닥에만 반장들이 잘하면 반의 그분들은 이 선물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. 여러분 반장들에게 큰 박수를 치고 자 네,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.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. 1번 마지막 프로. 자 지금부터 동기내면 4박스, 신라면 5개와 와이셔츠 4개의 주인공을 쓰는 1번 반장부터 출발합니다. 1번 전체 일어나. 그래서 반장을 해서 하나 둘 셋 하면 힘찬 박수 한 번 준비 시작. 오케이 음악 주세요. 자 갑니다. 자 다리 삼고 일반 반장님은 개인적으로 고스톱을 안 치십니다. 카드를 치시는군요. 자 우리 2반 반장님 자 2반 일어나세요. 자 화이팅 하면서 박수 함성 준비 시작. 후! 음악 주세요. 자 양쪽 허리로 자 배를 섞으세요. 예. 지긋지긋한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아유 류마티스 관절염이 뭔지. 자 다시 한번 음악 주세요. 음악 주세요. 자 가시고 자 배를 삼으세요. 자 배를 풀리시고 배를 풀려. 그렇지. 자 배를 펴시고 하나 쓰시고 오케이 박수 한번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선배님들 아직 한참 되신데 유행성 관절염이 뭔지 아니 나이 먹어 보게 안 그러냐. 아니 나이 먹어 다 그러니까요. 아유 자 친구지 마. 그러니까요. 아 근데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. 자 3번 반장님 3번 예. 어 3번 반장님 잘 계시. 예 아버님 예 아버님 아 손독해요. 저희 아버님이 학교 또 선생님이신데 같이 계셨어요. 오 영광입니다. 아 그랬어요. 그러면 선덕에서 근무 지금도 근무. 아 그러셨어요. 예 아버님하고 아무리 학연 지연 다 따져도 할 건 해야 합니다. 예. 자 3반 반장님이 도전합니다. 한번 일어나시고 자 힘찬 박수 한번 준비 시작. 음악 주세요. 아버님이 혹시 생전에 계십니까? 아버님이. 아버님이 살아 계십니까? 아버님 돌아가셨죠? 어, 생전에 아버님이 교통경찰이었군요. 네, 아버님이 교통경찰이셨는데요. 자, 빼, 이 자식아. 여러분, 3번 반장에 큰 박수 해주세요. 예. 아, 감사합니다. 자, 4번 반장에 기대되십니다. 예. 여러분, 4번 반장님이 한 가닥 하실 것 같거든요. 4번, 일어나! 자, 응원의 박수! 한 명 준비 시작! 음악 주세요!
선배님 갑자기 장례식장을 만드시면 어떡합니까? 여기는 동문들 모임에 막 아주 즐거운데 장례식장을 만드시면 어떡해요? 청춘을 돌려달라고? 예예. 아니 지금도 젊으신데요. 예예예. 아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죠. 자 다음 오만 반장님. 자 오만 반장님. 경북고등학교 24회 고우회라고 고스톱 치는 모임이죠. 제가 그 해봤습니다. 아 해버리십니까? 여러분 기대됩니다. 일단 말이죠. 아까 고우회 고스톱 치는 친구들의 모임 고우회. 거기서 회장님 차기입니다. 차기. 그러면 내가 상한 타면 이거 그렇죠. 고스톱에 타짜가 나왔거든요. 일단 아까 제가 고스톱에서 막 어젯밤에 그 밥을 쳤어. 어제 어떻게 점 얼마짜리로? 점 얼마짜리로? 그러니까 점 얼마짜리? 점천. 어제 경동여고 학생들을 뒤치고 방에 모이셨던 분들, 어젯밤에 안 들어오셨던 분들은 분명 점천 모임을 가지셨습니다. 따셨습니까? 이르셨습니까? 앞에 사람 이런 거 찾아주느라고 날 홀빡세. 남 이런 거 복구해주느냐고. 일명 타짜입니다. 아까 고속대에서 마음에 드셨어요? 자, 그러면 일단 음악 없이 고속 섞을 때 어떻게 섞어야 돼요? 고속 섞을 때 어떻게 이게 정답이에요. 고스톱은 아주 잘게 쳐야 되거든요. 요겁니다. 요거 패 섞을 때 이렇게 해주세요. 네. 그럼 패를 어떻게 돌려요? 그렇죠. 네 명. 하나 둘 셋 넷. 이 새끼는 방팔부. 오케이. 자 여러분 타짜가 합니다. 고스톱 댄스. 자 우리 5반이죠. 5반 일어서 박수와 함성 준비 시작! 음악 주세요! 보셨죠? 아까 제가 친 고스톱은 가짜입니다. 저는 미나토 친 거고요. 선생님이 제대로, 우리 선배님이 제대로 고스톱. 여기 고스톱입니다. 자, 우리 6반. 자, 우리 6반 반장님 보겠습니다. 앞에 좀 보셨죠? 아, 맞아, 맞아. 어떠신가요? 좀 보시니까. 글쎄요, 뭐 전혀 말 안 될 정도로 추운데, 네.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오늘 그 고스톱 댄스 컨셉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일명 타짜도 계시고요. 유행성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, 예.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, 장례식장도 있었습니다. 예. 자, 과연, 우리 6반 반장님, 제가 볼 때 굉장히 기대되거든요. 6반 일어서! 와우! 6반이세요? 우리 남상현 의사님도 6반이시군요. 그러면 회장님도 올라오시죠. 6반 함께 가죠, 함께. 왜냐면요, 제가 그 우리 회장님은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배우조선 송년의 마음에서 이걸 한번 했습니다. 한번 배웠던 적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 잘할 겁니다. 두 분이 함께 6반 박수! 음악 주세요! 아싸! 아니 회장님이 패를 썼는데 이 새끼를 내 돈을 땄어? 이게 야 이게 뭔가 나오거든요. 요거 제대로 하는 거야. 다시 한번 이게 정석 고스톱 댄스다. 음악 주세요. 잠깐!
회장님 죄송합니다. 회장님께서 지금 패를 이렇게 보시는데 이거는 왜 돌아가시죠? 이야 이거 지금 아 잠깐만 여러분 육발하게 큰 박수 한번 쳐. 자 7반 반장님 오평렬 반장님께서 좀 계시죠? 네 그러고 아니 신경 써주세요 아니 우리 그 이런 말씀드린 거지만 오평렬 반장님께서 목소리가 성우신데요.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습니다. 아이, 그렇지 않습니다. 아니, 우리, 정말 외롭지만, 사모님하고 데이트하실 때, 뭘 여러 번째 다 마음에 드셨겠지만, 목소리도 행복했죠? 아, 그렇지 않습니다. 왜 그러세요? 사모님 어디 계세요? 사모님! 남편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? 예예 예? 오세요 오시랍니다 오시랍니다 아 우리 또 우리 선배님이 또 예 냉면이 좋다고요? 오 예예 오시죠 센스 있으신데요? 여러분 굉장히 목소리는 품위가 있고 권위가 있는데 춤은 굉장히 초상맞다. 다시 한번 음악 주세요. 자 갑니다. 자 배를 삼으시고 자 배를 돌리세요. 배를 돌리시고 자 배를 펴세요. 한 번 찍고 오케이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 7번 반장님은 목소리 하지 마, 안 되겠습니다. 예. 오로지 목소리에. 자, 우리 8번 반장님, 너무 부담, 마지막까지 오래 기다렸습니다. 예. 예, 힘드시죠? 예. 앞에 분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. 아, 그런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. 8번 목소리도 갑자기, 갑자기 목소리가. 아니, 내 목소리 나보다 원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지금 앞에 분이 목소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갑자기 8번 반장님 목소리 원래 좋으시군요. 아 그런 것 같아요. 예, 우리 말이죠. 우리 8번 반장님 앞에 지금 부담이 굉장히 크시거든요. 할 수 있습니까? 아, 뭐 우리 클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자신합니다. 8번 일어서 자 힘찬 박수 한번 준비 시작 자 음악 주세요.